전시를 미리 열려줘서 지금 한국으로 그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저희와 똑같은 전시를 미리 열려줘서 지금 한국으로 그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전시 사상 20년 만에 최초로 최고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외에는 첫 주에만 만 명이 넘는 관객이 방문해 관람 시간을 늘리는 등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끝냈어요. 마크 리퍼트 주한미 대사를 포함한 양당 대표 그리고 정말 많은 정치, 문화, 사회계 여러분 각계각층의 인사분들이 많이 와주셨고요. 그의 전시에는 홍라이 삼성미술관 류움 관장과 신세계 이명희 회장, 해민 스님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생각만 해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깊은 울림?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이게 그냥 네모난 검정색인데, 네모난 그냥 회색 빨강인데 이게 뭔데 나를 이렇게 떨리게 하지? 울림이 하루 이틀 지나도록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또 보게 되고. 이 뭔 개소리야! 안녕하십니까. 오징어 TV의 정 PD입니다. 오늘은 정 PD가 말한다 2015년 코바나 컨텐츠. 과연 마크 로스크의 작품 50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가장 비싼 작품을 전시했던 2015년도 마크 로스크의 전시회는 어떻게 주관을 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 PD가 말한다를 하게 된 이유는 우연치 않게 코바나 콘텐츠에 촬영을 갔다가 만난 한 제보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2015년도에 마크 로스크의 작품을 보기 위해 예술의 전당에 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입장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많은 전시회를 다녔던 그 제보자는 정말 어떻게 이런 작은 회사가 2조 5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리움 전시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런 대작품을 어떻게 구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 대표 그분이 너무나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인 김건희를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 과연 제보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AI 주얼리가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것처럼.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편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새벽 3시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정 PD가 말한다. 오징어 TV 역사상 최초로 시작됐던 정 PD가 말한다는 이렇게
첫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2부가 궁금하다. 과연 호바나 콘텐츠 2015년도 마크 로스크의 2조 5천억 상당의 가치를 지닌 작품을 어떻게 유치하게 됐는지, 과연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샅샅이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